안녕하세요. 돌쇠의 꿈입니다. 오늘은 진라면과 커피를 이용한 아이스 커피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절반 정도 200에서 250ml를 넣습니다. 물을 많이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조금 넣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각라면이라 잘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등분을 했어요. 원래 면은 자르는 게 아니라 했는데 사이좋게 들어가도록 꾹꾹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그냥 단지 삶기만 할 거라 면은 충분히 익히시는 게 좋아요. 물을 더 많이 하면 빨리 끓을 수 있겠지만 물을 절약한다는 생각으로 물을 조금 넣습니다. 면이 어느 정도 익었네요. 네. 정말 물이 거의 없, 일반 라면이라고 치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볶음면 수준으로 지금 면을 익히고 있어요. 자, 물을 버리고 올게요. 자, 물을 버리고 온 상태입니다. 스프는 절반 정도만. 그리고 건더기, 플레이크도 같이 넣어서 정말 물이 없는 상태인데 볶아주듯이 마구 볶아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컵. 그리고 커피. 이렇게 아이스 커피 라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 볼게요.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았다. 역시 옮긴 다음에 하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아이스 커피 라면. 면발이 확실히 탱탱해 보여요. 차가우니까 면발도 탱탱하고 커피 맛도 나고, 약간 아쉬운 점은 아까 얼음을 너무 먼저 넣어가지고 많이 녹았다는 게 아쉽긴 해요. 한번 찬물에 면을 헹궈가지고 스프 따로 국물 따로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면 따로 스프 따로 커피 따로 그렇게 해서 먹으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국물도 먹어볼게요. 커피 맛과 라면이 조화가 돼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커피 라면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